아니, 글쎄, 아무리 왕자님이라 하셔도 모르는 걸 어찌 답합니까요? 이놈이 홍죽살 팔아놓고 이제야 발뺌을 해? 얼굴에 비해 코와 귀의 거리가 머니 틀림없이 두 집살림을 하겠구나. 게다가 본시에 돈 욕심이 많은 주머니 코에 삼각형 눈까지 가졌으니 반드시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이다. 그만하거라. 훔쳐다 판 물건이니 재논도 난감할 게다. 훔치다니요? 아니, 어찌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모십니까요? 사내가 계집질 좀 하는 게 흠은 아니네만, 내 놈은 숨긴 계집이 여럿이니 돈이 좀 많이 필요했겠구나. 게다가 조강지처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. 그걸 어찌? 영신아, 가는 길에 이자의 조강지처를 만나보고 가자. 이게? 홍죽살을 누구에게서 훔쳤느냐? 얼마 전에 노들나라에 떨어져 있던 걸 주었습니다. 정말입니다. 홍죽살이 감나간다 하여서 제가 손질해서 팔았던 것뿐입니다. 하면 얼마 전그 노들나루에서 밀거래가 있었단 얘기겠구나. 밀거래하는 날 신출 귀몰한 자들이 나타나 급습했을 테니 말이야. 그 화살은 그 자들이 쏜 것일 테고. 그걸 어찌? 신출 귀몰한 자들이라 했어. 예. 제법 규모가 되는 밀거래 때마다 그 자들이 나타나 돈도 물건도 모두 빼앗아간다고 하더군요. 허나 떳떳한 장사가 아니다 보니 포도청에는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끙끙 앓고만 있는 모양입니다. 밀거래를 한 자가 누구냐?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? 전 정말 모릅니다. 아마도 장수태란 자일 겁니다. 밀거래로 돈풍께나 만지는 자이지요. 장수태. 장통방 객주 장수태 말이오. 그렇습니다. 헌데 낭자께서는 네 시기에 어찌 이런 것을 다 알고 내게 알려주는 것이오? 그저 지나가던 약초 장사치일 뿐입니다. 장사치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들은 풍문이 많은 것일 뿐이지요. 아, 근데 그 어찌 그 광해 왕자께 아씨가 누신지 밝히지 않은 겁니까? 어차피 곧 밝혀질 일 미리 밝힐 필요는 없지. 헌데 천하에 둘도 없는 한량에 아우를 죽이려 했다는 모함을 받으니 치고 그 지략과 담력이 남다르지 않더냐. 얼굴과 풍채도 그만하면 뭐 괜찮고. 아씨,